와, 멋지세요.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그 선글라스 착용하신 선배님께서 해병대 7기. 아주 지금 정정하십니다. 제가 여기 3시에 도착을 했는데 망원역에 선배님이 제일 첫 번째 도착을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94세신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선배님 뵈니까 어우 너무 반가워서 막 온몸에 막 소름도 돋았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해병대 7기 선배님. 도솔산, 아까 도솔산 전투. 네. 네. 전투 경.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도솔산은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가 있는데, 네. 태백 산맥에 험준한 산이에요. 1000m를 오르내리는 산이 연이어져 있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경계, 경계에 그 조술적으로 힘든 곳인데, 이 해병 오연대가 실패한 거를 우리가 맞춰서 했는데, 17일 동안 빼꼽빼앗기는 결정 끝에 승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무적해병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가 연대 백력, 해병대 전체 백력이 이게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적은 2개 군단, 5군단, 12사단, 32사단.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참 강한 일이에요. 해병대가 아예 적이 나타나면은 그냥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던 그런 정도의 해병대 유대기. 제일 자랑스러운 게 미 해병 오연대는 오키나와 전쟁 때 일본군 정예 부대를 물리친 아주 막강한 부대예요. 부대의 군성호이나 개인적인 그런 전투 경험들 비춰봤을 때 우리보다도 막강한데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맞춰서 승리했으니까 우리 해병 때가 얼마나 가라앉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 해병 오연대는 세계적인 부대예요. 근데 그들이 비슷한 걸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미 해병 오연대보다 우리가 더 강한 거지. 미 해병은 그 창설이 그 한 250년 됐더라고요. 1775년인가? 250년 됐죠? 근데 이제 그 미 해병도 정말 전투에서 밀려났던 거를 우리 그. 그렇지. 해병대 7기 선배님께서. 우리가 그 당시 제일 하기. 7기가 제일 모고가 있어요. 이 훈련 받고 나서 그냥 돌산의 전투에 참전했 때 처음 전투. 그래서 거기 돌산을 전투 17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그런 결정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기고 여기를 이제 육군에게 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동 옆에 김성구치가 있었어. 김성구치를 우리가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산에서 실패한 거를 김성구치에서 많이 하겠다고 김성이가 명명을 고치 이름을 김성구치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방어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도산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3일 동안에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무적해병이라는 그 단어를 그때 사용하셨던 거네요. 예, 예. 와. 그러니까 신인이 경탄의 경우이다. 신이 이룰 수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대 백력으로 저기 사단을 물릴 수 있느냐. 와. 이렇게 험한 산에서.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격찬하시면서 무적해병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통영상륙작전에서 얻은 귀신 잡는 해병, 그리고 도솔산 전투에서 얻은 무적 해병, 그 신화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도솔산 전투의 영웅이시네요, 영웅. 그렇죠. 네네. 전투 영웅이죠. 와, 해병대 7기, 올해 향령 94세. 네, 도솔산 전투 17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혈전, 김일성 고치, 모태동 고치, 그리고 장단직으로 와가지고
장단집을 전투까지 10월 27일 전투한다고까지 전투했는데 총 하나 파편 하나 맞은 데 없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맞아 맞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폐은폐도 또 잘하시고. 아무튼 우리 선배님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도 건강한 매습으로 정말 만수무강하셔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